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존학원입니다. 두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20분을 넘지 않겠다고 했는데 찍고 보니 한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우선 재미도 없는 영상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해보니까 20분은 좀 부족한 것 같고 한 30분 정도로 좀 번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30분도 부족해질 수 있어서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컨텐츠는 WVD 성능과 비용 최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비용 최적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WVD 관련해서 많은 해외 WVD 전문가들의 블로그도 보고 영상들도 보고 있는데 이분들을 뭐 블랙벨트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WVD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라이센스를 저렴하고 알뜰하게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오토메이션으로 업무 시간에만 가상 머신을 운영하고 새벽 시간이나 주말에는 VM을 종료시켜 비용을 탄력적으로 가져가는 방법, 마지막으로 임시 디스크를 이용해서 이 디스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드릴 거고, 데모도 몇개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이제 잘라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라이센스 부분을 살펴보면, VM 한 대를 애저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VM 비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추가적인 리소스에 대한 비용들이 합쳐서 발생하게 됩니다. 애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VM이 2코어짜리 D2V3 VM인데, 네트워크 비용은 제외하고, 애저 계산기에서 견적을 내보면 월 18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18만원이라는 비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데이터 센터에서 물리적인 CPU와 램을 사용하는, 리소스 사용에 대한 비용이 있고, 그리고 라이센스 비용. 만약 윈도우 10을 내가 VM에 올렸으면 이 윈도우즈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이, 내가 뭐 오라클을 올렸으면 오라클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겠죠. 그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총 18만원 중 7만원 정도 비용을 차지하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표에 있는 금액들은 MS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소비자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게 차지하지는 않지만 디스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보면, 먼저 리소스 비용은 RI라는 약정을 걸어 구매하시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핸드폰 약정과 같다고 보면 되고, 1년에 68%, 2년에 78%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1년 혹은 뭐 3년치 비용을 선불로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기업의 많은 총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라이센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인데, WVD에 필요한 라이센스 중그 윈도우즈만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오피스나 뭐 다른 앱 업들 없이, 그때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E3 라이센스가 있으면 됩니다. 이 라이센스는 기존 오픈 라이센스와는 다르게, 오픈 라이센스는 한 번에 얼마를 딱 주고 구매한 다음에 뭐 키값을 받아서 그 키값을 활성해서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 라이센스는 이 윈도우즈 10 E3, 엔터프라이즈 E3 이 라이센스는 이제 클라우드형이고, 사용자당 월 7,900원에 그내 계정으로 이제 나의 그 라이센스 인증을 하고, 키값을 이제 따로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품 인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뭐 오피스까지 뭐 묶어서 필요한다 했을 때는 M365 비즈니스 프리미엄 을 구매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윈도우즈 10에 오피스 365까지 이제 포함된 라이센스입니다. 이거는 뭐 오피스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사용자당 월 22,5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스크 비용을 줄이는 방법인데, 사용 후 삭제되는 OS 디스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 비용을 아예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오토메이션을 통한 관리 부분입니다. 클라우드의 장점 중 하나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과 부하에 따라서 이제 서버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VDI에 이런 뭐 클라우드 장점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Azure 오토메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정말 간단한 작업으로 가상 서버를 자동으로 중지 그리고 실행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 이후에는 데스크탑을 뭐 줄인다거나 피크 시간대에 데스크탑을 자동으로 늘려서 뭐 유연하게 운영한다면 비용을 좀 보람차게 줄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오토메이션으로 업무 시간 이후인 6시에는 이제 VM들을 중지하고 다시 그 다음날 8시에는 VM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배포가 완료가 됐고, 다음으로는 이제 세부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토메이션 계정에 들어가서 일정, 공유되는 리소스 아래 일정을 클릭하면 여기서 이제 변수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새로 고침을 해서 보면 여기 스타트 VM, 스탑 VM이라고 이제 변수들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VM을 일단 먼저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일단은 시간이 기본적인 배포가 완료가 되었고, 세부 설정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포된 오토메이션 계정에 들어가서 밑에 보면 공유되는 리소스 밑에 일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스타트 VM, 스탑 VM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기본적인 배포가 완료가 되었고, 세부 설정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 계정을 다시 들어가면 밑에 보면 이제 공유되는 리소스 밑에 일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일정 부분을 클릭하면 저희가 이제 변수들을 다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보면 변수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스타트 VM, 스탑 VM은 상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타트 VM을 클릭해서 좀 이제 시간들을 보면, 시간들이 이제 처음에 맞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표준 시간대도 한국 시간대 UTC를 이제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서울로 사우스 코리아로 맞춰주고요. 시작 시간대도 내일부터, 오늘이 16일이거든요. 그래서 17일 오전 8시에 이 VM들을 키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스탑 VM도 시간을 다시 맞춰줘야겠죠. 이거는 오후 10시에 VM들을 끄도록 설정을 해주고요. UTC도 사우스 코리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은 이제 호스풀에 있는 VM들은 아침 8시에 VM이 켜지고 저녁 10시에 VM이 꺼지는 이제 기본적인 설정은 완료가 되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추가로 주말에는 이제 VM들을 완전히 끄도록 이제 설정을 해보면, 여기서 제가
스케줄드 스탑 VM02라는 일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내일. 이거는 시작 시간대는 뭐 오전 8시 00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데프리에서 데프리 간격을 주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제 설정을 해두면 설정을 하고 시작 시간대도 00시에 오전 12시에 해두면 바로 시작하자마 주말이 시작하자마자 VM들이 종료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이제 하나 더 이제 일정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일정이 만들어지면 위에 보면 이제 프로세서 자동화에 런북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뭐 목록이 많은데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스케줄도 스탑 VM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 있네요. 스케줄도 스타트 스탑 페런츠라는 요 목록에 들어가서 일정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만든 스탑 VM01을 눌러서 네, 기본적인 배포는 완료가 됐고, 다음은 사용 후 삭제되는 OS 디스크. 영어로는 이제 발음도 어려운데, Ephemeral OS 디스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zure건, 뭐 AWS건, GCP건, 모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VM 운영 시에 OS 디스크에 대한 비용은 필수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크게 차지하지는 않지만, VM이 뭐 100대 이상의 규모가 되면, 디스크 또한 이제 100개 이상이 필요하게 되고, 이 고정 비용이 뭐 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사용 후 삭제되는, Ephemeral OS 디스크를 사용하면, 디스크 비용을 아예 제외시키고, 성능까지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 삭제되는 이 OS 디스크는 무료이긴 하지만 VM을 뭐 종료시키거나 뭐 리로케이션을 등을 시키면 디스크의 내용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WVD 환경에서 FSLogix의 프로필 컨테이너를 설정해 놓으면 다른 파일 서버나 뭐 스토리지에 이 사용자 데이터들이 저장되고, 그리고 또 이제 멀티 세션 환경에서는 이 프로필 컨테이너 설정이 필수기 때문에 그 로컬 디스크, 로컬 OS 디스크에 뭐 데이터가 저장될 뭐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마스터 이미지는 뭐 관리자가 따로, 마스터 OS 이미지는 관리자가 따로 관리를 할 거고, 뭐또 사용자 데이터 또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컨테이너화 되어서 다른 스토리지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 사용 후 삭제되는 Ephemeral OS 디스크가 딱 WVD 환경에 적합한 이 디스크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참고용으로 저희 비용 리포트를 뽑아왔습니다. 요거는 제 테스트 환경에 대한 비용 리스트이고, 뭐 거의 뭐 별거 없습니다. 딱 VM 4대를 운영하고 발생한 비용 리스트입니다. 보면 그총 금액은 한 5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참 검소한 청년이죠. 예, 검소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암튼 이제 오른쪽에 제가 가상 머신 스토리지 네트워크 비율을 좀 표로
동그란 이제 표로 그려봤는데, 뭐 테스트 환경이다 보니 뭐 네트워크 환경은 거의 네트워크 비용은 거의 나오지 않아서 4%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가상 머신이 55%, 스토리지가 41%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검소하다 보니까 디스크 대비 VM은 저렴한 걸뭐쓴 것도 있지만 뭐이 스토리지 비용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비용을 뽑고 보면 전체 비용에서 거의 뭐 평균적으로 한25% 정도 차지하는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후 삭제되는 이 OS 디스크가 왜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좋아지는지 보겠습니다. 기존 매니지드 디스크는 그 오른쪽에 그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정말 물리적 서버에 디스크를 이제 꼽듯이 VM에 다이렉트로 이제 어태치되어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사용자들이 느끼긴 하지만 결국 이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까고 들어가 보면 외부에 있는 따로 이제 블록 스토리지에 이 디스크들이 VHD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고 이거를 그 Azure Managed Disk라는 기능 하에 이걸 아이솔레이티드 시켜서 VM이 이제 액세스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들은 정말 뭐 나만의 VM에 나만의 디스크 같지만 이걸 뭐 내부적으로 보면 결국엔 이것도 VHD 파일을 따로 이제 빼서 다른 이제 블록 스토리지에서 저장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게 이제 매니지드 디스크고 이제 그 사용 후 삭제되는 이 OS 디스크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디스크는 그 VHD 파일을 뭐 따로 이제 블록 스토리지에 만들어서 저장하지 않고 그 가상 머신의 이제 물리적 호스트 서버에 붙어 있는 임시 디스크 공간이 조금씩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 이 용량을 그 OS 디스크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 이그 물리적인 호스트에 조금씩 있는 이제 임시 디스크 공간은 뭐 누구에게도 뭐 전담으로 이제 할당되지도 않고 데이터도 보장되지도 않는 뭐 언제 뭐 삭제될지도 모르는 이제 템프 디스크 영역인데 이거를 이제 OS 디스크로 뭐 무료로 이게 어차피 남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호스트에 이제 다이렉트로 붙어서 이제 있는 디스크이기 때문에 디스크 속도도 훨씬 더뭐 빨라지겠죠. 그 밑에 보면 제가 그 너디오라는 요즘 이제 WVD를 이제 잘하는 요런 이제 외국 기업인데 요 회사에서 이제 그 일반 매니지드 디스크와 그 사용 후 삭제되는 OS 디스크를 이제 비교한 거, 그 성능을 비교한 거 표를 제가 갖고 왔는데, 보시면 이제 다른 부분보다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가 쳐놨는데, 그 쓰기에 레이턴지 속도가 이제 확 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음은 이제 그 사용 후 삭제되는 OS 디스크에 대한 이제 배포 방법인데, 배포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제가 따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애저에서 VM을 배포할 때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저 포탈, 그리고 애저 CLI, 그리고 VM 템플릿 배포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애저 포탈에서 UI 작업으로 이제 많이들 배포를 하시지만 그 대규모의 애저 리소스를 이제 관리하시는 뭐 EA 뭐 담당하는 이제 담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그어뭐 파워쉘에 익숙하시면 뭐 애저 CLI도 많이 사용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또뭐 필요한 구성을 그 템플릿으로 이제 미리 이제 찍어놔서 바로바로 필요할 때그 찍어둔 템플릿으로 배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도 제가 많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세 개의 배포 방법 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놓긴 했는데
먼저 제가 왼쪽에 있는 애저 포탈 부분을 보면 그 VM 만들다가 한 번씩은 이제 이 화면을 보셨을 거예요. 디스크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디스크 설정하는 부분에서 그 고급 탭을 누르고 사용 후 삭제되는 디스크를 사용한다에 체크만 하면 디스크가 사용 후 삭제되는 OS 디스크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CLI나 이제 템플릿도 뭐 어렵지 않게 제가 그 네모를 쳐놓은 것처럼 요 디스크에 관한 이제 그 항목만 조금 이렇게 몇줄 이제 추가해서 배포하시면 성공적으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용 부분은 이제 여기서 끝났고 다음으로는 이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트릭스의 WEM Workspace Environment Management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좀참 좋은 솔루션이긴 한데 이게 시트릭스 라이센스가 필요해서 오늘은 요거는 약간의 설명만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이제 MS에서 권장하는 VDI용 윈도우즈 10 최적화 기능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목록들에 대한 설정을 손쉽게 해결해주는 툴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이 툴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 인바이러먼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솔루션은 이제 본래 노르스케일이라는 이제 벤더의 이제 솔루션이었고, 이 노르스케일은 사용자 환경 관리 저희가 이제 UEM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 UEM이라는 이제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뭐이 분야에서 성장하다가 2016년 이제 업계 최강자인 시트릭스에게 인수당하게 되는데. 왜 시트릭스가 인수했는지 기능들을 보면 사용자 작업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분석해서 뭐램 CPU 디스크 IO 등을 지능적으로 조정해 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한 뭐 자체적으로 VDI에 필요한 정책들은 이 앱에서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AD 그룹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줍니다. 이 그룹 정책만 없어도 그 로그인 시간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능들이 너무 좋아서 이게 뭐 구라는 아닌지, 뭐 실제 뭐 가능한 건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지금, WEM을, 지금 딱 이제 실행한 화면이고요. 위에 보이는 이제 동굴이는 제 팀장님이 이동구 부장님, 계정입니다. 요 계정으로 제가 테스트를 했고요. 보면은, 왼쪽에 CPU 매니지먼트, 메모리 매니지먼트, IO 매니지먼트를 딱 각각 설정하는 메뉴가 있고, 그리고 뭐 로그 오프를 빠르게 해주는, 뭐 요런 설정 등도 가능한 걸 제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폴리시 쪽을 들어가면, 이런, 그룹 정책, AD 그룹 정책 없이 여기서도 이제 그룹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다 해보진 못하고 제가 CPU 매니지먼트만 제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CPU를 지능적으로 이제 관리해준다는 이런 거죠. 이런 걸 체크해서 제가 이걸 어플라이 했고요. 어플라이 한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로 가야겠죠. 클라이언트로 가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윈도우즈 10그 멀티 세션 가상 머신에 두 명의 사용자를 붙여 둔 겁니다. 그래서 동구 11이 있죠. 저희 팀장님 1번, 2번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계정에서 제가 그 CPU 헤비로드라는 이제 부하 툴을 실행시켰어요. 실행시키니까 하나의 계정에서 거의 한 100%에 대한 CPU를 점유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2번 사용자는 이제 1번이 CPU를 100% 점유했으니까 거의 뭐 사용도 못하고 꺼져야 되는데 지금 CPU가 자동적으로 이제
로드 밸런싱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원래는 이제 유튜브도 켜지지 않아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로드 밸런싱 되면서 20% 정도는 얘가 할당해 가는 겁니다. 이번, 계정이. 그래서, 조금 끊기긴 하지만, 유튜브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용자가 너무 많은, 이제 100%에 가까운 CPU를 이제 사용했을 때, 이거를 이번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게, 원래는 이게 실행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실행도 안 되고 거의 뭐 PC가 뻗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거를 좀 이렇게 지능적으로 로드 밸런싱 주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툴 같은데, 이게 좀 시트릭스를 사용해야 할수 있는 툴이어서 좀 안타까움은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돈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VDI용 윈도우즈 10 최적화인데, 윈도우즈 10을 가상화 환경에서 최적의 환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위에 하나 올려놨는데, 이 링크를 들어가면 수십 가지 항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작업들을 이제 왜 해야 되냐면, 윈도우즈는 기본적으로 가상화를 염두하고 나온 OS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게 되면 이게 가상화든 물리적 서버든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표에 몇 가지 표기해놨는데, 가상화 환경에서 뭐 위치 서비스라든지 USB 인식, 가장 쓸데없는 뭐 태블릿 모드, 이런 거는 리소스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목록을 딱 정리해주고 알아서 중지시키세요 라고 이렇게 정리해준 건데, 들어가 보면 목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건 뭐 하루 종일 해도 작업이 안 끝날 양이고, 하나라도 뭐 이거 서비스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 머리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툴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이러한 이제 MS에서 이제 권장하는 작업들을 자동으로 실행시켜주는 툴이 몇 가지가 이제 상용화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 대표적으로 시트릭스와 VMware에 있더라고요. 역시 가상화계의 양대 산맥입니다. 괜히 양대 산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툴은 뭐 앞서 설명드린 WEM처럼 뭐 라이센스가 필요한 건 아니고 무료로 뭐 제공되는 툴입니다. 그래서 뭐툴 간의 기능 차이는 없어 보여서 제가 시트릭스 옵티마이저를 테스트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옵티마이저를 받기 위해서 그냥 구글에서 네, 실행시키고요. 구글에서 시트릭스 옵티마이저를 검색하면 바로 시트릭스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다운받기 위해서 이제 시트릭스 계정이 하나 필요하긴 합니다. 회원 가입하면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VDI 환경에 이 다운받은 걸 압축을 풀었습니다. 압축 풀면 뭐 별거 없고, 저 응용 프로그램 하나 있거든요. 저거를 실행시키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관리자 로그인을 하고요. 실행시키면 이 화면이 뜨는데, 뭐 다른 거할거 없이 그냥 제가 윈도우즈 10 각자 버전에 맞춰서, 지금 최신 버전이 1909거든요. 1909 그냥 클릭하면 바로 목록들이 뜨게 됩니다. 지금 이게 아까 그 문서에서 제안하는 이제 목록들이고, 애널라이징을 누르면 지금 내이 PC에서 어떤 게 설정되어 있는지 보이는데, 거의 안된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127개 중에 4개만
된걸볼 수가 있고요. 맵 업데이트는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옵티마이징을 누르면 바로 알아서 이러한 작업들을 실행해 줍니다. 예. 저는 좀 빨리 감기를 눌러서 바로 이제 끝나는 상태고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트를 보면 어떠한 작업들이 수행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툴인 것 같더라고요. 유용한 툴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